와, 어제 올라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구간인데요. 아,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진짜 오르막이 끝도 없었는데요. 시간이 쫓기고 갈 길은 멀고 얼마나 진짜 불안해하면서 이 길을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네. 어제 힘들게 올라왔던 오르막길을 내려간다. 오늘 일정은 출발점으로 하산한 후 또 다른 코스로 등산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낼 순 없다. 좀 더 산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싶다. 키르기스스탄 수도에서 가까운 국립공원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할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까? 국립공원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다. 와, 어제 이 길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오르막길이 적당히 끝나면서 이제 평지도 있고 해야 하는데, 와, 이거 산장 전까지 계속 오르막길만 있거든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네, 저는 악사이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인데요. 지나가는 길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고 15분 정도 걸어서 오르막길을 올라와야 보입니다. 와, 높다. 물줄기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을 좀 뜰 생각입니다. 1리터만 보충해서 가겠습니다. 물 파는 곳은 없다. 배탈이 나더라도 계곡물을 마셔야 한다. 밥에 소스를 뿌려서 김에 싸먹는다. 예, 지금 시각 오후 2시 10분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쳤고요. 예, 악사의 폭포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하산하고자 합니다. 아, 그늘 같은 거 없습니다. 햇볕을 다 맞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게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참 어제 많이도 걸었네요. 그래도 길은 좋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뒷모습입니다. 와, 정말 예쁘죠? 저런 정말 그 엽서 사진에 나오는 그런 곳에 제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재밌네요. 이런 걸 뻥뷰라고 하지? 뻥 뚫린 뷰를 보니 내 마음도 뻥 뚫린다. 뻥뷰 아파트가 인기 좋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완연한 가을이다. 대지는 무겁게 물들었고 단풍이 든 나무도 간간히 보인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상쾌하다. 초원이 나왔습니다. 평평하죠? 네, 정말 그 캠핑하면 텐트 치기 참 좋은 자리인데요. 하지만 물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늘이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텐트 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점 표시하겠습니다. 출발점에 다가간다. 이렇게 전반전이 끝나간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0분입니다. 하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동안의 어떤 강행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친 데 없이 잘 내려왔고요. 아, 오늘이 피크였습니다. 오늘 그 우치테 정상 갔다가 다시 그 녹초가 된 몸으로 20km 넘는 배낭을 메고 하산을 했는데요. 아, 기분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 제가 키르기스스탄에 어떻게 왔는데, 정말 많은 비용과 또 시간, 휴가 내고 왔는데 이렇게 이틀 만에 끝낼 수는 없죠. 지금까지 전반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알라르차의 동쪽편을 봤다면 지금은 서쪽편을 탐험하겠습니다. 서쪽편의 아름다움도 보여드려야죠. 거기서부터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산장 같은 거 없습니다. 텐트 치고 잘 거고요. 식량, 제가 두고 온 식량 먹을 겁니다. 그리고 물은 그 계곡물 끓여서 먹을 거고요. 그렇게 한번 후반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놀이터네요. 놀이터에 갑자기 어린애들이 오는 바람에 많이 시끄러워졌죠.
국가랑 경치가 많이 다릅니다. 뭔가 신들의 정원으로 입성한 기분입니다. 저 골목 안쪽, 저 계곡 안쪽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메뉴는 전도식량입니다. 부탄가스 이용해서 지금 데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5시 35분입니다. 확실히 해가 떨어지니까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산행은 오후 한 4시까지 했고요. 4시까지, 새벽 6시부터 4시까지니까 장장 10시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포함해서 10시간 동안 하드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는 말이 아닌데요. 해발 고도는 한 250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데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 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밖에 없네요.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뭐 캠핑을 좋아하지 않거나 뭐 평일에는 하지 않나 봅니다. 설마 불법은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서 캠핑한 불법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국립공원인데 캠핑이 불법이라서 안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불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세면을 좀 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 안쪽 깊숙한 곳까지 걸어보고자 한다. 이틀치 식량과 양장비가 있으니 두려움이 없다.